희생자들 환영 중에는 일본을 비롯한 외국인 희생자들도 있습니다. 혹시 그런 외국인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이 같이 연대를 할 수 있는 소통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외국인 희생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저희 국내에 있는 희생자들조차도 만나기 힘들고 못 만나게 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저희는 외국인 희생자들한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같은 희생자로서 서로 보듬고 나도끓여주기를 절실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도 우리 외국인 희생자분들이 저희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아시게 된다면 저희한테 꼭 연락을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 그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12월 16일 날 일부 그 해외 유족분들과 지금 접촉을 시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분께서는 영상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12월 16일 날 영상 편지를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예 안내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지금 저희가 접촉을 시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각국 대사관을 통해서 일단 그 희생자들 예 연락을 주셔서 12월 16일 날 같이 한번 참석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대리인으로서 보충 발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민변의 윤봉남 변호사입니다. 그 저희 유가족협의회 정관 회칙을 보면은 희생자의 국적을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희생된 분의 유가족이면 누구나 다 회원이 되도록 회칙을 통과했기 때문에 외국인 희생자들도 여기에 참여하도록 열려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97가족이 저희 참여해서 만들었는데요. 아직도 한국인 내에서도 연락이 어떻게 닿지도 않고 외국인은 더 이렇게 닿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행안부 지원단에 촉구합니다. 저희 협의회에 아직 참여하지 못한 분들에게 참여 의사를 물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도록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연락처를 제공해서 저희가 접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정동원이 장지원과 막말을 언급을 하셨어요. 그런데 창원시의회에서도 그런 식의 막말이 좀 나왔다고 하는데 혹시 기회를 입장했으시죠? 아까 세계일보 기자분하고 저희 지한이 엄마가 통화를 했고요. 예, 그건 기자로서 그분이 그런 말을 하고 시시팔이란 제목으로 해가지고 기사를 냈는데 예, 그 시의원이 뭐 다시 자기 SNS에 예, 사과의 글을 게재했다는 내용을 올렸더라고요 다시.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목을 시체팔이라는 제목으로 예 너무 과대포장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기자분하고 통화를 했고 기사를 내려달라고 요청드렸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기자 여러분들 아무리 내 기사가 좋고 내 기사를 많은 분들이 봐주길 바라겠지만 유가족들 앞에서 시체팔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그것도 대문짝만하게 그건 기자의 자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한 나라의 국민들입니다. 같은 국민들이에요. 지금 두 가지 말씀해 주시는 건데요. 첫 번째로 이제 그 보도 자체가 또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창원시 건 관련해 가지고는 향후 대응 계획이나 법적 조치 계획 등은 발표가 되는 즉시 저희 다른 유가족 협의회 채널을 통해서 발표가 될 예정이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만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체팔이라고 얘기한 사람 저희 아까 유가족들이 모여서 봤어요. 그 기사 보면서 저희 뭐라고 그랬냐면 마음속으로는 너도 똑같이 이 새끼 죽어봐라 하고 싶어도 그 말이 정말 입에 나올 수가 없어요. 너무 끔찍해서 나올 수가 없어서 우리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래 너는 네 새끼 잘 키워서
이 나라에 기둥 만들어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해도 그 자식이 소중해서 그렇게 말 못합니다. 그 의원님 자식 잘 키우세요. 훌륭한 사람 만드십시오. 기자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재난 참사에서 각종 막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막말을 여과 없이 그대로 보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과 없이 그대로 보도하는 행위 자체가 심각한 가해 행위라는 점을 기자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언론 모니터링 작업을 하고 있고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그와 관련해서 법률적 조치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기자분들이 이런 참사를 대하는 기본적인 원칙으로서 그런 막말들을 그대로 인용하여 보도하는 일이 없도록 꼭 당부를 드립니다. 네, 한 질문 정도만. 예. 9일날 그 49제 때 좀 어떤 일들을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그 내용들은 차차 보도 자료나 그런 것들로 나갈 거고요. 지금 계속 구성 중입니다. 유가족 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리고 유가족 분들이 주체적으로 준비 중이니까요. 뭐 세부 내용은 또 확정되면은 계속 공지가 될 겁니다. 예.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